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폭설이 내린 선자령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겨울 캐나다가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 멋진 설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야, 생각보다 이야. 좋은 길 놔두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유튜버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야, 진짜 깊다, 근데. 와. 아까 전망대에서 볼 때도 되게 예뻤거든. 구상나. 네, 보신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설경을 볼수 있었고요. 진짜 여기가 한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 정말 멋진 설경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만큼 많은 눈은 처음이었고요. 또한 울창한 침엽 속 위로 두텁게 쌓인 눈은 겨울 캐나다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자령은 적산량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한 길이 굉장히 완만한 편이어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코스입니다. 거리는 한 12km 정도로 조금 길지만 대부분 완만해서 크게 힘들지 않고 다녀올 만하고요. 특히나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언제든지 갈 만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좀 어렵지만은 고속도로에서 멀지 않아서 비교적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풍경은 눈이 없어도 특대인 능선과 풍력발전소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장쾌한 모습을 연출하고요. 눈온 뒤에 가기 좋은 곳입니다. 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네, 이 사진은 대관령 휴게소의 모습입니다. 이차 있는 거 보이시죠? 주차장에서부터 이랬습니다. 와, 환장하죠. 미칩니다, 이제 풍경. 네, 이거 들머리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들머리가 거의 해발 850 정도 되기 때문에 눈온 뒤에는 들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 이 나무 한 그루가 10m는 넘거든요. 이렇게 진짜 멋진 울창한 나무에 눈 쌓인 모습이 진짜 우리나라에선 좀 보기 힘든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캐나다가 연상될 정도로 정말 멋진 풍경이었어요.
네, 이 사진은 양떼 목장의 모습이고요. 양떼 목장 이 안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 옆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멋진 침엽숲 위로 쌓인 눈의 모습이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고요. 이렇게 침엽숲 사이로 길이 나 있어서 정말 눈꽃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던 산행이었습니다. 제가 침엽숲을 좋아해서 침엽숲 사진 위주로 찍었지만 침엽숲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수목이 존재해서 다양한 모습의 설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솔방울에 눈이 얼어있는 모습을 조금 확대해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눈은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제 허리만큼 잠길 정도로 왔습니다. 실제로 뒤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허벅지 이상까지 눈이 쌓여 있었고요. 네, 이 사진은 풍력발전소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날에 상고대가 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겨울에는 이 밑으로 얼음이 떨어져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의 언덕을 찍은 사진이고요. 자세한 위치는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오즈의 마운틴 란님과 태엽 감는 새님 그리고 셋이 다녀왔고요. 선자령 정상석의 모습입니다. 네, 선자령은 백패킹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주말에 폭설 소식을 듣고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본 텐트만 한 50동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소나무의 모습인데 소나무에 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멋진 나무 뒤로 풍력발전소를 찍어본 사진입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모습이고요. 아유,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전망대에서 강릉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 조금 시야가 좋진 않았었어요. 네, 이 사진은 능경봉과 그리고 항공시설의 모습인데 진짜 하얗게 변해버린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능경봉을 조금 더 확대해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네, 이 사진도 침엽수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인데 요 나무가 마치 만화 캐릭터처럼 나와갖고 조금 신기했어요. 코, 눈처럼 보이죠? 귀엽습니다. 전체적으로 눈이 너무 와갖고 나무가 조금씩 기울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 영상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가지가 부러진 것도 많고요. 나무가 부러진 경우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사진 또 하나의 침엽수 림인데요. 5와 10을 맞춰서 세워져 있고요. 잎이 자라있는 높이가 딱 사람 키 위여갖고 마치 눈꽃으로 지붕을 덮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네, 이거 내려가는 길에도 정말 끝까지 이런 멋진 설경을 볼 수 있었고요. 울창한 침엽수림에 마치 슈거 파우더를 뿌려놓은 듯한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네, 란님이 절 찍어준 사진인데요. 원래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이 없을 때 한 장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내려올 때까지도 정말 환상적인 설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 내려와서 풍력발전기를 좀 찍어본 사진입니다. 네,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요. 지도 어플에서 대관령 마을 휴게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고요. 대관령 마을 휴게소가 한 요쯤 됩니다. 4,5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 주차장이 크게 있고요. 현재는 입장료도 없고 주차비도 없는데 요번에 갔을 때 보니까 주차비 차단봉이 좀 설치가 돼 있고 주차장 유료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가면은 주차비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여기 등산로에서 보통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많이 도십니다. 보통 이게 순 방향이라고 하고 저도 선자령이 두 번째 영상인데 저번에는 이 방향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역방향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방향과 역방향은 어디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아랫부분은 대부분 숲길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려있으면 바람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고요. 이 윗부분도 예쁜 숲들이 많지만은 군데군데 조망이 조금 있습니다. 좀 7시 좀 넘어서 출발하고 역방향으로 다녀왔는데 선자령 정상까지 정말 한적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요. 선자령에서부터 사람이 조금씩 많아지더니 전망대 부근부터 여기 등산로 입구까지는 조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한번 뒤에 영상 보시고 코스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행 난이도는 좀 쉬운 편입니다. 한 11km, 12km 정도 되는데 4시간 반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순환 등산로 한 바퀴 기준입니다. 그리고 최고 고도가 한 1157m인데 시작 고도도 거의 한 800이 넘기 때문에 상승 고도도 한 500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오르내림이 좀 있는 편입니다. 여기도 오르내림이 있고 여기도 오르내림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 다 완만하고요. 가파른 곳은 거의 없습니다. 바람의 언덕에 선자령까지 올라가는 300m가 조금 가파른 편이고요. 전망대에서 선자령 방향으로 한 1,200m도 조금 가파른 편인데 이외에는 다 굉장히 완만해서 크게 무리 없이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진 한 장씩 보면 소개해드리면은 이게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주차장에서 보이는 풍경이 이랬어요. 미쳤죠? 주차장.
아, 진짜 풍경 보여드리면은 이게 주차하고 아, 주차장 풍경 무엇? 와, 이런 풍경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진짜. 이때 시간이 7시 7분이었는데 벌써 차가 한반 정도는 차 있었고요. 백패킹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진짜 몇백 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들머리서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선자령 능경봉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가시다 보면은 갈림길이 나오는데 선자령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풍력발전기를 만날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오시면 갈림길을 만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순방향, 보통 많이들 다니시는 방향이고 저희는 역방향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여기서 선자령 순환 왼쪽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풍경이 장난이 없습니다. 와, 너무 멋있네요, 정말. 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진짜 한국인가 싶은 풍경이었습니다. 아, 제가 진짜 저번 겨울 설경 누구보다도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또 다른 맛에 정말 멋진 설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산행을 시작을 하는데 한 500m 온 지점인데 시작 고도가 한850 정도 됩니다. 들머리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풍경입니다. 이거 와. 제가 영상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찍었어요. 다 날리긴 했는데. 와, 이게 들머리 들어오자마자예요. 이제 7시 7분에 등산 시작했는데 7시 24분의 모습입니다. 뭐 아이젠 차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시작하자마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이 안에, 와. 저 안에 진짜 미쳤죠? 야, 나눈 무거워서 나뭇가지 휘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얘도 쓰러져 있네요. 왼쪽에 있는 나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도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 마치 뭐라고 할까요? 나무의 모양이 마치 타조 같이? 혹은 새 닮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국에서 볼수 있는 풍경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진짜. 네, 한 3, 400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좀만 더 오시면은 양떼 목장을 만나게 되는데, 양떼 목장 안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는 유료죠. 돈이 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보통 등산 안 하신 분들은 양떼 목장을 더 많이 가시죠. 안에를 찍어본 사진이고요. 아, 이 나무들 너무 예쁘고. 원래 이 뒤쪽으로 용평스키장이 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 소나무에 눈 쌓인 거 보여드리면은 눈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엄청 무거워. 엄청 무겁더라고요. 나무들이 왜 부러졌는지 이해가더라고요. 네, 저 맞은편에 송신소가 보이고요. 저희가 내려올 때는 요 앞을 지나서 내려올 겁니다. 아, 여기서 찍은 사진인데 진짜 이게 뭔가요? 와, 이게 한국 맞나 싶은 풍경입니다. 계속 이런 울창한 침엽수림 사이로 등산을 합니다. 경사 자체는 대부분 완만합니다. 약간의 오르내림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살짝 아, 내리막이죠? 이게 뭐냐, 이게. 야, 뭐 이러냐, 이게. 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인지. 와. 진짜 여기가 아, 너무 침엽수가 예쁘다, 정말 진짜. 많고, 아, 침엽수에 쌓인 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이런 와. 폭설은 제가 올 겨울 처음이었는데, 진짜 미쳤는데, 아주 그냥. 멋진 풍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 살짝 내려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선자령 정상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곳곳에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어디를 봐도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제가 사실 코스는 딱히 설명해 드릴 게 없어서 영상이랑 사진은 많이 날렸고요. 곳곳에 부러진 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이키큰 나무가 와, 하얗게 변해 있는 모습은 진짜 이 세상 풍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또 이런 선자령을 제가 볼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멋진 풍경이었어요. 와, 너무 멋있죠? 이런 풍경을 볼수 있었다니 진짜 너무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20일에 다녀온 영상인데, 지금 가지들이 굉장히 그 눈을 많이 머금어서 축 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지들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저기 됩니다. 뒤에 하얗나 봐. 지금은 이를러 갖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뒤쪽에는 사람이 좀 많아서 조금 즐기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정말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묘목을 좀 심어 놓은 구간도 좀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무슨 기념으로 아, 이렇게 용기도 그렇고.
평창 올림픽 기념이었나? 그런 걸 기념해서 묘목들을 좀 심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묘목에 눈 쌓인 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네, 계속 산자랑 정상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제궁골 상거리에서 저번 겨울에 제가 여기 갔다 길이 저먹어갖고 좀 고생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대관령 휴게소 방향으로 잘 따라가셔야 돼요. 제설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눈 온 뒤에 바로 가시면 제설 걱정이 좀 되는데 산자령 대관령 휴게소까지는 고속도로 내려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굉장히 제사를 잘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딱히 운전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되고요. 사람도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엿새 하실 걱정을 거의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온 뒤에 가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산반 기간에 차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3월에 눈 내릴 때 가기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침엽수림이 하나 나오는데 와 여기 소나무 같죠? 솔방울 솔잎 같으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기는 눈이 안 쌓여도 좀 감사합니다. 멋있는데 눈이 쌓이니까 더 멋있습니다. 백패킹 하시는 분들 예, 곳곳에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계곡도 너무 예뻐요. 진짜 돌에 몽글몽글하게 눈 쌓인 모습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물소리도 너무 듣기 좋고요. 아, 너무 예쁘죠. 다시 봐도 참 웃음이 나네요. 이 나무는 아예 부러졌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갖고 나무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요번에 부러진 것 같죠. 산자령까지 한 반 정도 온 지점이고요. 계속 굉장히 완만한 길을 오르내리락합니다. 초반에 한 1, 2km는 오르내림이 있는데 이후에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침엽수림만 보여드렸는데 침엽수림이 아니어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고대는 아닌 것 같고 속복히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죠. 네, 저는 여기서 아이젠을 착용했고요. 저는 아이젠이 작년에 한쪽 끊어지고 올해 하나 끊어져갖고 짝짝이가 돼버렸어요.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었고요.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나라야 이게 뭐하는 짓이지? 진짜 이쯤에서 정말 우리나라 안 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겨울 캐나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약간 왠지 겨울 캐나다가 생각나는 기분이에요. 그 울창한 침엽수림에 쌓여있는 하얀 눈꽃이 제가 생각하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언젠가 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솔방울에 얼음 얼어있는 모습이고요. 네, 대관령에서 4km 정도 온 지점입니다. 1.7km 정도 남았는데 야, 솔방을 조금 확대해 본 거고요. 이 나무들이 계속 사람 키 밑으로 내려갔고 좀 수그리고 산행을 많이 했어요. 한 1시간 45분 정도 5km 정도 온 지점이네요. 네, 1.4km 남았고요. 여기 귀여운 게 보시면은 이정목 위에 이렇게 눈 쌓여 있는 모습들이 꽤 귀엽습니다. 눈꽃이 이렇게 눈 결정이 살짝 보이죠? 네, 이렇게 5km 정도 오시면은 이제 임도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하늘목장 쪽이고요. 여기에 벌써 텐트가 몇 동이야? 여기만 텐트가 한 대여섯 동이 있었어요. 위에가 사람이 많아서 좀 피해서 오신 분들 같습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임도인데 저희 눈 덮여갖고 도로는 안 보였었고요. 아, 여기도 진짜 눈꽃. 제가 침엽수를 좋아하나 봐요. 걔도 뭐 저는 원래 주목, 구상나무 이런 거가 더 예쁘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 여기는 진짜 침엽수림이 환장하게 많습니다. 네, 5km 온 지점, 선자령까지 8km 남았고 임도를 따라 한 500m 정도 걸어가게 되는데 이 부근에 정말 울창한 침엽수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제 허리까지 눈이 쌓인 거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얼마나 쌓여있냐면요. 러셀 안덴데를 일부러 가보는 거예요. 밟으면은 제 허벅지가 좋은 길 놔두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유튜버가 이렇게 힘든 건데 여러분. 허벅지까지 쑥쑥 빠집니다. 와. 여기 좀만 더 지나오면 이제 풍력발전기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아, 저 풍력발전기가 살짝 보이는데 조금 돌아가는 모습이 좀 무섭긴 합니다. 근데 사진을 좀 찍어보면은 여기 얼음이 매달려 있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해요. 네, 근처에 가실 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근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이 부근이 선자령에서 조망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이날은 구름이 적혀 있어서 제일 좋은 곳. 조금 조망은 좀 아쉬웠습니다. 눈까지 있으니까 진짜. 근데 좀 뒤에 보시면 알 텐데 여기 풍경이 제일 좋았어요 이날도.
안개가 좀 있는데 그래도 시야가 좀 있네. 다행히. 여기가 바람의 언덕이죠. 네, 여기서 찍은 사진이고 이 부근에 풍력발전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5.5km 온 거고 선자령까지 300m 올라가야 되는데요. 요 300m가 아마 선자령에서 가장 가파른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뒤편 돌아서 멋진 풍경 한번 다시 봐주고요. 이 뒤에는 한동안 곰탕이더라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2시간 14분 정도 걸렸고요. 올라가는 길은 경사 좀 있긴 한데 예쁩니다. 아, 또 저희는 눈 내려서 여기도 너무 예뻤고요. 미쳤다는 말밖에 못해요. 아, 참 어휘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언어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얘는 안녕. 늑대처럼 생겼어요. 얘는 카메라.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 원래 풍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뒤에 완전 곰탕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아까 밑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풍경이 좋은데 오늘은 곰탕 때문에 볼 수 없었고 300m 올라오시면은 선자령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선자령 정상은 이렇게 조망이 좋은 곳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인증샷만 남기고 바로바로 가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대간길과 정맥길이 그려져 있고 저희는 여기까지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었고요. 그리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도 굉장히 예뻤고요. 눈 오니까 어디를 찍어도 너무 환상이네요. 딱 내려오시면은 풍력발전소와 넓은 고원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곳에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좀 보여드리면 곳곳에 백패커분들이 눈을 파고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평평한 고원이 있고 거기도 백패킹을 많이 해요. 선자령에서 150m 정도 온 지점 구름이 껴갖고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저 멀리 있으신 분들도 간신히 보일 정도 그리고 풍력발전소 날개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리면은 왼쪽에는 이렇게 멋진 설경을 볼 수 있었고요. 1200m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곰탕이었어요. 백패킹 하시는 거 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저도 백패킹 좋아하는데 전 겨울 장비는 없고 또 추운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겨울엔 안 다니는데 또 이건 또 겨울 백패킹만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깊게 삽으로 눈을 파고서 그리고 그 안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사실 선자령 치고는 바람이 굉장히 잔잔한 편이었습니다. 선자령은 좀 소백산처럼 이렇게 제대로 걸어가기 힘든 바람이 부는 날도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다시 대관령까지는 4.5km, 선자령에서는 5km 정도 되고요. 내려가는 길에는 좀 바람이 많이 부는 구간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그 설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거예요. 제가 올라왔던 길은 굉장히 바람이 안 부는 반면 선자령 정상에서 한 1km 정도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구간입니다. 계속 이렇게 좀 트인 풍경을 보면서 내려오게 되고요. 위에 진짜 멋진 소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참 명당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구름이 좀 걷히면서 맞은편 능선이 살짝살짝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 선자령의 아름다운 능선을 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아, 정말 멋있죠. 저 위에는 한 1100m 이상이 좀 이렇게 구름이 좀 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뚱아리만 있는 풍력발전기가 하나 있었고요. 예, 선자령에서 800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여기서 스키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살짝살짝 파란 하늘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이 멋진 나무와 그리고 풍력발전소가 정말 예쁘네요. 좀 확대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진짜 선자령 능선은 언제 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눈이 오면 더 좋지만은 눈이 오지 않아도 너무 좋은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야생화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지금 요 봉우리는 허리 돌고 그리고 여기 위에 전망대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선자령에서 1.4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여기는 침엽소에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사슴뿔 같은 모양의 눈꽃이 많이 폈었고요. 보시다시피 경사는 굉장히 완만한 편이고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다른 등산객 혹은 백패커분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눈 속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허벅지까지 눈이 내려져 빠져나와보세요. 이거 빠져나오기가 생각보다 거기서 망부석이 될 거예요? 밟으면 이제 쑥쑥 들어갑니다. 와, 진짜. 내 다리 내놔! 대박이다. 진짜 눈 많이 내렸죠. 야, 이건 이거는
바위인 줄 알았는데 구상나무가? 나무더라고요. 구상나무가 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구상나무 같더라고요. 좀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전망대를 거쳐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전망대로 안 가는데 저는 전망대 쪽밖에 안 가봤는데 오르내림이 좀 있는 편이에요. 여기는 눈이 쌓인 건 줄 알았는데 여기는 조금 산고대 처럼 폈네. 산고대 같아서 좀 만져봤더니 산고대네. 산고대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 근데 여기도 완전히 와 진짜 풍경은 충격적입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 야생화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좀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올라오시면은 선자로에서 대관령 중간 지점쯤에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는 강릉 부분이 잘 조망이 되거든요.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쪽이 강릉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예, 능경봉이 보이죠? 여기가 능경봉입니다. 예, 여기 강릉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시설물들이 보입니다. 네,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여기 조망턱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항공시설물도 잘 보이고 그리고 능경봉도 보이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예, 능경봉과 항공시설물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는 원래 용평스키장이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날이 흐려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여기 능경봉을 조금 확대해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아, 여기 침엽수림도 정말 예쁘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또 엄청나게 예쁩니다. 네, 사람이 확연히 많아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갈림길이고 아까 전망대를 우회하는 길로 오면 이쪽에서 합류하게 되고요. 사람 많아진 거 보이시죠? 아, 여긴 길도 좁은데 사람이 많아서 옆방향으로 가려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아, 요 놈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인데 좀 귀엽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나무 지붕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딱 나무가 여기 사람 키 윗만큼 자라갖고 딱 보시면 난님도 키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170 정도 되시는데 딱 이렇게 지붕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 이렇게 5와 10을 맞춰서 나무가 자라있는 모습도 너무 신기하고요. 여기 아까 전망대에서 볼 때도 되게 예뻤거든. 아, 진짜 작년에 왔을 때 여기 좀 볼만했는데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눈이 오니까 진짜 너무 예쁘네요. 작년에 왔을 때랑 진짜 천지 차이네, 천지 차이야. 네, 그렇게 오시면은 이제 갈림길을 좀 만나게 되고요. 저희는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쪽은 아까 그 항공시설물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임도였고 길이 넓어갖고 좀 사람이 많아도 다닐만 합니다. 아, 임도인데 좀 사람이 많아서 촬영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는데 가끔 사람 없을 때 촬영을 했는데도 이렇게 멋집니다. 아, 임도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아까 저희 올라오던 길은 좀 숲길이어서 길이 좁아서 나무 사이로 가는 맛이 있었다고 하면 여긴 좀 넓은 대로에 양옆에 이렇게 멋진 수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수목에 그 눈꽃이 피어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와, 저는 이렇게 예쁜 임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 2km 정도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는 어이고 제설 차량이겠죠. 아마도 제설 차량이 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 내려오는 길에 찍은 사진인데 와, 진짜 예쁘죠. 진짜 이날 선자령 찾으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와. 네, 여기서 뭐 국사 성황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전 저번에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관령 방면으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쪽이 풍경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큰 차이 없는데 저 밑에 쪽은 확실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풍경 너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영상이랑 사진 한 500개 정도 다 갖고 왔는데 한 200장 조금 안 되게 줄였거든요. 아, 이렇게 멋진 풍경은 좀 안 보여드리기 아깝더라고요. 조금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예쁜 풍경에서 내려올 때까지 계속 이런 멋진 풍경 한 장 한 장이 그냥 다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성황당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여기를 안 가봤는데 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선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 어떻게 찍어도 너무 멋진 풍경이에요. 한 300m 남은 지점에 여기 옆에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 공터도 좀 예쁘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제 거의 대관령에 다 왔고요. 여기서 보는 풍경도 진짜 너무 멋있네요. 캐나다에 꽂혀서 그러는데 캐나다 같지 않나요? 정말 캐나다 같다는 생각 많이
많이 했고요. 다 내려와서 나무와 그리고 풍력 발전기를 찍어본 사진입니다. 성황사랑 갈라지는 길이고 저희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성황사로 가는 길입니다. 조금 더 오시면은 네, 아까 저희가 출발했던 갈림길이 나오고 저희는 이쪽 내려온 거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길로 쭉 가시면은 대관령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내려왔는데 차가 지옥이었습니다. 완전 만차였고요. 이 건너편에도 주차장이 큼지막 큰 게 있거든요. 거기도 다 만차였고 중간에 그 도로에도 양옆으로 갓길 주차가 돼 있어서 차가 한쪽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데 한 15분, 20분 걸렸습니다. 저희는 아침 7시 시작해서 11시 42분에 내려왔는데 이후에는 철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 내려와서 찍은 사진인데 아우 너무 멋있죠. 여기 대관령 휴게소인데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새벽에는 안 여는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 휴게소 아마 평창 휴게소일 거예요. 정비를 하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차를 픽업을 해서 그렇게 산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폭설 이후에 다녀온 선자령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폭설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정말 너무 멋진 설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자령은 비교적 제설도 잘 돼 있고 러셀 할 필요도 없고 코스도 힘들지 않아서 초보분들도 눈코스 보기에 굉장히 적합한 코스니까요. 눈 소식 있을 때 다녀오시면 정말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